제가 미국에서 어렵게 살다가 우리 감독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또 한소령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가 다시 또 이렇게 배우로서 제가 승승장구하면서 경찰관이라는 작품에서 대종상 최우수 작품상을 갖다 수상하시고 또 저에게 나무 신인상을 이렇게 수상하게 해주신 저의 은사이면서 저한테는 가장 친근감 가는 형님 같은 감독님이에요. 아, 여보세요? 감독님, 그래. 저 한진입니다. 아니, 한서령입니다. 제가 그러니까는 영화배우 한소령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가 감독님이 저를 갖다가 대한민국에 나와가지고서 너는 배우니까는 배워라 하면서 저한테 작품을 주신 진짜 저를 최고의 배우로 만들어 주신 감독님이 저의 은사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감독님께서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인사드리려고요. 뭐 이렇게 몇번 이렇게 영화제사나 이런 데서는 몇번 뵀습니다만은 감독님 소식도 궁금하고 해서 우리 감독님 목소리도 좀 들려드리고 또 저하고 인연이 너무 많잖아요, 감독님. 저는 진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독님 아니겠어요? 또 어떻게 보면 형님 같기도 하고 저한테는 그렇죠? 응? 네, 아, 저한테는 뭐 최고의 감독님이죠. 제 옆자리에 또 감독님하고 아주 절친하신 저기 우리 영화배우 저 이혜룡 선배님을 제가 지금 모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 이혜룡 선배님하고 같이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는 두 분이 같이 또 인사도 좀 한번 해보세요, 감독님. 네, 말씀하세요, 감독님. 감독님. 오랜만에 감독님. 아, 진짜 이렇게. 아, 반가워요. 그래요. 예. 거기 가서 앉아 있어 이제. 예, 지금 뭐또 한지일이가 뭘 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앉아서 지금 인터뷰까지 하고 있다고. 꼬리 내렸다가 하세요 그 나한테. 이 감독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 그래요. 근데 참, 아, 이 감독이야. 우리 형제나 다름없고, 뭐, 참, 그런 이런 사이다. 그리고 참 작품도 참 잊지 못할 작품, 좋은 작품 많이 했고, 최후의 증인서부터 해가지고, 최우직은 나도 했어요, 형님. 어이구, 참. 물레야, 물레야. 그 유명한 작품.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대한 헌터, 아라스카 그 로켓상 간 것을 생각이 가끔 난다고, 이제.